여러분 혹시 가짜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 중국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 몸통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모습이 여러 영상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개주사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해산물까지 가짜가 판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의 몸통을 자세히 보면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입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개다리도 가짜로 만들어 팔리고 있습니다. 한 중국 소비자는 개를 사서 확인해보니 개다리 속에 밀가루와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중국 SNS에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남성은 중국에 가짜 개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개다리살의 대부분은 밀가루와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껍데기만 진짜 개일 뿐 속은 전혀 다른 재료라는 거죠.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개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생선살을 약간 섞어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중국에서는 아예 가짜 개를 직접 제작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잘린 개 다리를 가지고 몸통과 고무줄을 연결해 가짜 개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립식 개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개는 이렇게 얼음처럼 산산조각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낯선 상인에게서 새우와 개를 사왔는데 막상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속이 모두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이 텅 빈 해산물이라니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当时一个男的过来找我这个搭话，说他们是给饭店里边送货的，送多了，人家老板不要，说是问我要不要，说便宜。看了一下，当时他这个螃蟹呢是在箱子里边冻着的，他就这个放着，但是看着特别大，拿过来之后呢，回来之后放完之后全是空的，这一拿全是空的。当时说皮皮虾，我在端上水画一下，你看，这里边全是水，没有肉这个，全是空的，全是空的，看，全是空的，里边没有东西。 휴대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놓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데요. 아정당에서는 법이 정해준 지원금까지 여러분들께 돌려드립니다. 아정당은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니 꼭 전화해보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정당은 이사 중 물품 파손 시 국내 유일 본사 책임제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 옵션도 있으니 꼭 전화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청소기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말한 중국의 문제의 냉동 차량 내부를 직접 촬영한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가짜 해산물이 대량으로 보관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什么 螃蟹？我 看一下，看什么视频？你要卖螃蟹给我，我看你这螃蟹。你这个螃蟹多少钱？50卖。你想多少钱？拍视频干嘛？你叫我买，我肯定要留下证据啊。啊，那个打开看一下，多少钱里面？这样的。你个怎么卖一箱？1,300块钱。300块钱？买上一箱。P8加600多那个一箱。P8加600，你干嘛拿来卖？我就多出这两个，多了那个。 那你把钞票看一下，啊，把它钞票看一下。里边这不都全，这不都能瞅出来了？看，你要全带黄的。确定这个能吃吗？必须能吃啊！啊，如果不能吃怎么办？不能吃，你赔钱。啊，你电话号码给我留一个。加微信都没事儿。啊，电话号码给我留一个。不是，你买你就买，我就给你。买完了我就加微信，咱俩加微信，留电话都没事儿。哎，你拆开看一下，拆你给把里面那个。不是，我踹碎了算你的，算我的。 충격적인 장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여성은 새우를 더 신선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새우 껍질에 스프레이로 색감을 입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새우를 신선해 보이게 속여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짝퉁이 판치는 중국에서 이제 가짜 생선 판별사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假马胶. Hello, 大家看到没有？这个我是赤马哈，这个好像和康氏马胶是一样的。
중국에서는 짝퉁 생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식품 고발을 하는 이 남자는 짝퉁 달팽이를 조심하라고 하는데요. 你们看完什么感觉？是不是一个老实憨厚的人在卖自己家的产品？但是99块钱卖五斤花螺，你这事儿干的可不咋地道啊！99块钱，你如果要在网上买花螺，正常也就只能买到一斤半左右，那还是中小个头的。他这个99块钱能买到五斤，还是那么大个头的。东西买回来了，这是一款假花螺，很多小伙伴可能不知道一个秘密，因为长得和正品很相似，然后卖的 贼拉便宜，首先从价格上区分，这个真的一斤就要60块，这个假的一斤20块，不光价格便宜，个头还比真的大了将近一倍。如果真的个头这么大，怎么也得100块了。이 남자는 중국에서 충격적인 문어를 파는 곳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문어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我买了一个所谓的脆口鱿鱼足，结果到家之后，我可以100%确定这个鱿鱼足肯定泡东西了。 市场上有一大部分都是泡药的，有的是不合标准的。我气愤的是，这个东西打开袋之后，闻到的就是一股刺鼻的味道，好像有点碱味儿似的。这种味道，我怀疑就是活碱。正常这种鱿鱼，你吃起来是贼老贼难嚼的，咬起来都费腮帮子。结果他家的鱿鱼，我拿手轻轻这么一攥，都能攥出来水儿。你看看他那透明的肉质。 都已经果冻化了，这个东西就是胀秤胀的太多了。煮之前它的个头是那么大，煮完之后缩水缩到那么点。 최근 중국에서는 가짜게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모습이 공개되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껍데기만 진짜게를 사용하고 안에 들어갈 내용물은 가짜 재료로 채우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 녀석은 가짜 가리비가 중국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있고 그 숨겨진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便宜呗，假的出了便宜呀，还是便宜，就没有咱造不了的假。为啥是假的？来看啊，肉是脂肪味的肉，下一辈的壳，外加龙口的粉丝组合成的一家子，让你们看看成本有多低。黄金贝、两毛钱一个，壳仔7-8厘米的是4毛钱一个，8-9厘米的河道5毛钱一个，哪怕最大1111贵格的河道1块钱一个，再加上蒜蓉料，这一毛钱的成本放在这8-9贵格上卖15.5元，这利润还在6%左右了。咱别说夜市啊，大型超市6个卖15，第二用假的方便呀，放炉子上一烤加上蒜蓉料，这要是用真的，下一杯光开盒不说，你还要去内脏、去鳃刷群标，还不算哈，放什么粉丝和这个蒜蓉酱，一天多卖多少钱不说，这一份成本就在9块钱啊，老百姓谁能买？他管你是下一杯的肉还是脂肪味的肉，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위적으로 흙을 붙이고 있는 건데요. 마치 갓 수확한 채소처럼 보이도록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엔 쓰레기 차량으로 보이는 한 트럭이 포착되었는데요. 사실 이 차량이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트럭에 실린 것은 바로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줄콩이었습니다. 또 저 줄콩은 어떤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었을까요? 대두우유는 중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마시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 속에서는 진짜 콩이 아닌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을 섞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두우유의 풍미와 색을 흉내내기 위해 합성 재료와 화학 물질을 대량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박람회에서도 가짜 제품이 대놓고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가짜 화장품을 팔던 상인이 공안에게 붙잡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박람회에서 가짜 제품을 파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많은 박람회에서는 가짜 고기나 식품을 바꿔치기해서 판매하는 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심지어 박람회에 오는 사람들도 가짜라고 말하는데요. 原本啊，这个展会没有的，但是却来了这么多人。你看啊，你觉得他们像经销商吗？不是啊，这就是展会的套路。展会主办方呢，怕冷落了这个展会啊，从外面花100块钱一个人雇的，看见没？全是大爷大妈，都是一个大巴车上下来的。
이 남성은 박람회 주최측이 약속했던 바이어들이 하나도 오지 않자 화가 나서 주최측을 고소하겠다고 확성기를 들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중국,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